지난 시간에는 천사를 언제 창조했느냐? 그럴 때 창세 때에 창조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천사를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성경에는 이 창세 때에 천사를 창조했다는 말이 아주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두 성경 구절을 제가 드렸어요. 이 창세 때에 천사를 창조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두 성경 구절이, 하나가 욥기 38장, 정확하게 하면 4절에서 7절까지인데, 그런데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 안 드렸지만, 1절에는 예수님이 욥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한테, 욥아, 네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에 기초를 넣었을 때,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그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런데 욥은 그때 없었죠. 그리고 네가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욥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욥한테 말하지만 욥 옆에 서 있는 사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을 공격했던 사탄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그때 어디 있었느냐?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짐작하는 거예요. 아, 사탄의 천사를 그때 창세기 1장 1절 때 지으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 2절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절은 이미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어두운 상태를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타락 전에 천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만 봐도 타락했으니까 그 전에, 그 전이 1장 1절밖에 안 돼. 그때 분명히 천사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또 우리 질문이 지난 시간에도 있었지만 오늘도 다시 질문해 보면, 천사를 이제 창세기 1장 1절 때에 창조했다면 다른 피조물들은, 거기 보면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쭉 해서 여섯째 날까지 많은 피조물들이 창조가 되는데,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를 만든 거예요. 천사를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피조물 중에서 제일 먼저 만든 게 천사예요. 그럼 왜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까? 그러면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천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실, 앞으로 만들어 놓으실 이 피조물들을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할 그런 존재인데, 돕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들을 돕는 자 역할을 하는데 준비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돕는 자의 일을 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던 것,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돕는 자 역할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쭉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런데요, 이 돕는 자들, 천사들 중에서 두 종류의 이 천사들이 있는 것도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 두 종류의 천사들. 다시 말하면, 돕는 천사들인데 두 종류의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종류는 뭐냐면 좋은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 순기능하는 천사들이다. 좋은 일을 하는 천사들이,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들이 있고,
두 번째 천사는 나쁜 일을 하면서 역기능이 나쁜 일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들이 있었다라고 우리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냥 신학적인 용어로 제가 만든 단어인데요. 순역기능 도우미 천사신학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순역기능 도우미 천사신학이.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은 이 순기능, 좋은 일을 하는 천사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간단하게 해보려고 해요. 좋은 도우미들. 예. 자, 이 좋은 도우미들이 우리 인간들이 필요했어요. 우리 인간들이 좋은 도우미 천사들이 필요하신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왜냐하면 인간 창조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겠어요? 목적이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파트너의 사명을 가진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이 파트너 역할을 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이렇게 딱 써놨어요.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파트너예요. 예. 그래서 특별한 파트너들인데 어떤 파트너들인가 하면 피조물들이 이제 앞으로 창조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도록 가르쳐주는 일이에요. 잘 가르쳐주고 또 가이드 해주고 또는 관리하고 또는 다스리고 또는 지배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파트너의 역할을 잘 하도록 만든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어떤 피조물들과 다르게 만들었어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다르게 만들었냐? 첫째,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만들 때 이런 말 없어요. 사람에게만 이런 말을 적용했어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만들었어요. 1장 26절에. 두 번째는요,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줘서 사람이 생령이 되죠. 생령, living soul이 생령이 되게끔 하셨어요. 2장 7절에 사람은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만드시군 하나님이 아주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분이 아주 좋으셨어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은 그저 좋았다 좋았다 그랬는데 사람에게는 아주 좋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1장 31절에 그래. 1장 31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또 하셨냐면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1장 28절에.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복을 내리셨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복이 세 복, 육의 복, 혼의 복, 영의 복이 영원히 사는 육이 되고 병 걸리지 않는 육이 되고 죽지 않는 육이 그런 육의 복. 혼의 복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인격체의 복이고 이 영의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이 복을 받게끔 하셨어요. 예. 이렇게 사람은 특별히 창조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사람 만들기 전에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어 놓은 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것을 아셨어요. 다시 말해요. 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앞으로 창조될 때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 것을, 그러니까 창조, 목적, 파트너 역할을 잘 하지 못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왜냐하면 피조물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의 특성 때문에. 이 피조물의 특성은 뭐냐? 피조물은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연약한 존재들. 피조물들은 어떻게 연약하냐? 모든 것들을 이 소중한 육, 혼, 영의 선물을 무료로 대가 없이 받으면은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는 것이 피조물의 특성이에요. 자기가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무료로 받아놓으면 자기가 왜 성령을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복을 내렸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뿐이 아니고 이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주신 분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인 인간이 모든 것을 다 무료로 받으면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무료로 받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피조물을. 하나님이라면은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한 단계 낮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피조물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뭐든지 쉽게 가지면은 그 준 분이 뜻과 준 분이 누구란 걸 모르는 거예요. 또는 가볍게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시고 이제 장차 만들어질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훈련시키기로.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창조 목적 학교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 학교를 개설을 할 거예요, 이제. 자, 이 창조 목적 학교에 여러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 안에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 학교에 두 가지 이제 나쁜 선생도 계시고, 좋은 선생도 계세요. 그 좋은 선생 중 한 일부가 좋은 천사들이
좋은 천사들이. 그래서 오늘은 나쁜 천사들도 선생님인데 나쁜 천사 이야기는 안 하고 오늘은 좋은 천사들 이야기를 조금 좀 나눠보겠어요. 성서에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그러면요, 이 천사들의 특징들이 많은데 그 중에 특별한 특징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제목이 천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 첫 번째가 뭐냐면 천사들은 큰 힘과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큰 힘과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11절에 베드로 후서 2장 11절에 나중에 성경에 집에 가서 열어보세요. 베드로 후서 몇 장 몇 절이에요? 2장 11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는 이 좋은 천사들이 땅과 바다를 해치는 권세까지도 받은 자들, 땅과 바다를,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해치는, 이 세상에 공격을 하는 예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능력을 받은 자들이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Revelation 7:2 이 천사들이 이런 파워를 가지고 세 번째는 이 천사들은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천천이요, 만만이요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데 계시록 5장 11절에 그랬어요. 예. 자, 이런 천사들인데 이 좋은 천사들 내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좋은 천사들인데 이 좋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여러 방면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 방면으로 우리를 도와주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개인들에게 도움이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서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내 개인에게 이 좋은 천사들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는가. 예. 그런데 성서에서 보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지 않아요. 성서에서 보면요, 이 좋은 천사가 항상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도와줘요. 예. 그런데 도와주는데 이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냥 필요할 때 잠깐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항상 1년 12달 365일 우리 옆을 따라다니. 우리와 같이 다니, 같이. 그것을 우리가 보호천사라 그러는 거예요. 또는 수호천사라. Guardian Angels. 이 천사가 항상 옆에 따라다녀요. 뭐 많이도 따라다닐 필요 없어요. 한 분만 따라다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성경에서 보면요, 특히 다윗이 이 보호천사들의 보호를 많이 받았어요. 항상 다윗은 이 보호천사들이 따라다녔어요. 그 다윗은 이 구약에 나오는 가장 최고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아니에요. 제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천사가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우선 드릴게요. 시편 34편 거기 전체가 그래요. 또 시편 35편 또 시편 91편에 보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시편 34편 7절에 이 시편 34편 7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여호와라는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항상 수호천사가 옆에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분의 정체성을 내가 항상 묵상하고 이분이 창조주이시고 이분이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이분이 구원자 되시고 이분이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 되셨고 하는 이 예수님을 항상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분의 그 위대함을 항상 인정하고 이분을 전하는 사람들이 혼자만 끼고 있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분의 정체성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미 식구들이요. 머리로만 깨닫고 있으면 이분이 누구라는 걸 우리가 전해야 돼요. 이런 전하는 사람들은 수호천사가 옆에 항상 붙어 있다는 것. 1년 내내 평생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수호천사가 있으면 그 와이프, 처남 또는 자손들까지도 수호천사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주시는 걸로 저는 믿고 있어요. 예. 제가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이 시편 91편을 쭉 보면요. 이 91편은 우리 잘 아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면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들을 내리시는가? 이 수호천사의 복인데요. 그럼 보면 1절에 보면 딱 거기 써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지존자는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은 아니지만 그분이 대표적인 삼위 하나님 중에 대표되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요한은 이런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보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냥 막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내 영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보좌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딱 보좌를 내가 쫙 보는 거예요. 그 보좌가 어떻게 생겼나? 성서에 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5장에 요한이 본 것을 쫙 거기다 그림처럼 보여줬어요.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5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딱 보면서 그걸 자꾸 보면서 내가 비주얼라이즈, 이게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거기에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 옆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계시고 요한이 본 것을 보니까 24 장로들이 거기 있고 천군 천사들이 쫙 있고 스랍 천사가 있고 천군 천사들이 저 멀리 쫙 있고 거기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들려오고 이게 보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항상 그 장면을 쫙 영화 보듯이 보는 거예요.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예? 네?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예. 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은 어떤 혜택이 오느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속에 있더니, 전능하신 자는 예수님의 그늘 속에 쫙 있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천사들, 나에게 보내신 보호천사들, 거기 이제 91장 11절에 보면 보호천사들이 주신 보호천사들 이렇게 보좌 기도를 쫙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보호천사들을 쫙 보내주신 항상 그래가지고 이 보호천사들이 예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2절에 보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변에 항상 요새가 되시고 사냥꾼들이 올무를 쳐놔도 끄떡 없고 나에게 어떤 공격이 와도 사냥꾼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해도 다 보호천사들이 보호하시고 극한 연병에
심한 병에도 아멘이 뭐 여러 가지 심한 병에 들지 않도록 보호천사들이 보호하시고 거기 보면은 그랬어요. 내 눈앞에서 누가 나를 공격을 해도 보호천사들이 내 눈에서 나를 공격한 사람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위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부딪히지 않게 보호천사들이 나를 탁 잡아주시고 사자들이 덤벼들어도 독사들이 덤벼들어도 내가 그 독사와 사자를 밟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파워를 보호천사들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높이고 그 다음에는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랬어요. 15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한마디만 해도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게 기도 아니거든요. 기도는 성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기도예요. 입으로만 말하는 것은 이건 가장 기본적인 기도예요. 아주 기초적인 기도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 묵상하는 게 자,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다 바울은 그런 식으로 기도했어요. 생각하는 내가 로마 제국을 보고만 해야 되겠구나. 로마 제국을 보고만 해야겠어. 소리 지르지 않으시죠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계세요. 그 비전이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엄청난 기도예요. 예. 이런 사람은 생각만 해도 그 생각을 탁탁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소원만 가져도 탁탁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이렇게 하시고는 거기 마지막 절에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은 장수한다 그랬어요. 오래 산다는 게. 저는 이 말씀을 항상 그 묵상하면서 예수님, 제가 주님의 일을 나이 들면서 더 많이 해야 된다면은 저에게 보호천사를 주셔야 되고 지독한 병에 들지 말게 하셔야 되고 장숙해 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이 먹을수록 더 젊게 보이게 해주세요. 이게 말로는 안 해요. 소원으로 항상 하는 거예요. 말로 안 해야 돼요. 그 생각만 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 그 응답을 해주세요. 주님이. 저는 예수님의 일에만 집중 24시간 하다 보니까 저를 4, 5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 오래간만에 보고 목사님 그때보다 더 젊어지셨네요. 그런 그 말을 딱 들으면 내가 속으로 할렐루야. 아 주님이 이 시편의 말씀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보호천사와 함께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 엑서사이즈 좀 해라. 내 마음에 또 아령도 좀 해라. 근육운동 이런 건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띠기도 좀 해라. 음식도 잘 골라 먹어라. 이거 먹으면 어떤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먹으면 내 속에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음식도 가려먹게 되고 또 필요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도 목사님 이거 좀 들어보세요. 딱 뭐 던지고 하는데 보면 내 마음에 딱 필요한 걸 딱 던져주고 가. 난 천사들을 보내서 제가 못다한 생각을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항상 저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이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우리 잘 아는 우리 잠언 3장 5절 6절 항상 저는 묵상해요. 잠언 3장 5절 6절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렇죠? 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말은 한국말로 이렇게 됐지만 실은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Trust라는 건 그분을
의지하라는, 그, 다시 말해, 그분을 기대라고, 그분을 인정하라는 소리. Trust in the Lord. 예수님을 의지하고. 저 첫째 조건이. 두 번째 뭐냐면,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는 거야. 네 생각으로, 네 이성. Do not lean on, depend on your own understanding. 영어로는 그렇게 돼. Your own understanding. 네 이성, 네 생각으로, 너 교육 많이 받았다고. 예? 조금 좀 안다고, 뭐 세상 상식 좀 있다고, 똑똑하다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 하지 마세요. 이제 안 하잖아요. 모든 것은 다 내 머리를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전 그러니까요. 저도 교육 많이 받은 사람 아니에요. 에? 교육 많은 받은 사람이 지 머리 안 굴리려면 그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렇게 이끄세요. 에. 그러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천연 이 머리를 안 굴리도록 그냥 다 막아버렸어요. 단순하게만 생각하게. 그 다음에 조건이 뭐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영어로는 그랬어요. Acknowledge him at any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 있든지 좋은 때나 나쁜 때나 acknowledge him. 아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조금 좀 불리한 일이 있을 때도 그걸 가지고 아, 나를 훈련시키려고 이런 걸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분을 내가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 주님, 이런 어려움 주신 것도 감사하네. 그러면은 그분의 약속이 뭐예요? I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너의 길을 똑바로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 우리 아시죠? 예? 예.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착착착착 일을 진행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그 조건이 뭐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 모든 걸 다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분에게 내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어떻게 하면 쉬울 것 같아요? 보호천사를 옆에 끼고 있으면 이것이 내 노력이 아니고 보호천사가 착착착착 힘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보호천사를 가져요? 시편 34편 7절 봤죠? 여호와를, 다시 말해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 fear of the Lord, 경외하는 자. 그 다음에 보좌 기도를 하는 자예요. 보좌 기도를. 내가 항상 내가 나의 영을 올려놓고. 다윗이 이렇게 했다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다윗 같은 이런 영성을 가진 자가 돼야겠죠? 왜냐하면요, 다윗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런 영성을 가지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호천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보호천사가 있으면 절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지를 못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보호천사가 나를 딱 꼬집어요. 내 마음을 괴롭혀요. 그래서 그게 안 돼요. 네. 우리 성서에서 계속했어요. 다윗 외에 보호천사를 받았던 분들 제가 쭉 리스트를 쭉 드릴게요. 다윗 말고. 오케이?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적으세요. 다윗은 넘버원에 두 번째 우리 잘 아는 분들이 우리 다니엘서 3장 28절에 다니엘서 3장 2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예요. 이 사람들에겐 불구덩이에 있었는데 거기에 보호천사들이 쫙 이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요 사람들은 왜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예수님 야훼만 인정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호천사를 주셨어요. 크리스천들에게 그래서 다니엘. 그 다음에 우리 다니엘을 봐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의 입을 다니엘이 막은 게 아니에요. 누가 막아줬어요? 보호천사가. 다니엘을 따라다니던 보호천사가 아주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보호천사가요. 그냥 막아버렸죠. 우리 예수님을 봐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세 번 유혹을 받으신 후에 딱 승리하시고는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더라 그랬어. 천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항상 보호 천사들이 따라다니셨어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 괴로운 그 기도를 아버지하고 하실 때 보니까 천사가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 천사가 예수님에게 힘을 주었더라.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3절 우리 유명한 엘리야를 봐도 마찬가지. 엘리야가 이 외롭게 철로댐 나무 밑에서 지금 아주 괴로운 심정으로 있을 때 그 옆에 보호 천사가 있어서 그 물과 빵을 줬어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 열왕기상 19장 5절에 발람에게도 예, 발람에게도 민수기 22장 23절에 또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라고 그럴까 요셉에게도 요셉도 예수님 아기를 딱 낳은 후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보호 천사가 있었어요. 그 천사가 한마디 하는 너 애굽으로 내려가라. 마태복음 2장 13절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은 옆에 보호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애굽에서 있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죽었다 다시 귀가해라 그때도 천사가 말해줬어요. 마태복음 2장 19절에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감옥 집어넣는 것도 다 주님의 뜻이고 보호천사가 거기 다 따라가서 같이 감옥에 있죠.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감옥 문을 열어버렸어요. 보호천사가 사도행전 5장 19절에 또 베드로가 또 감옥에 한번 들어간 때죠. 사도행전 12장 7절에 또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을 맞았어요. 광풍을 맞아서 거의 배가 파산될 지경이었는데 딱 보니까 옆에 보호천사가 있는 사도행전 27장 23절에 이렇게 딱 보면요. 아하, 이 보호천사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특별한 분들에게만 주시는구나 우리 알 수가 있어요. 특별한 분들은 사명자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명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꼭 주님이 이 보호 천사들을 보내는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명자들은 예수님만 항상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의 뜻만을 이루려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을 때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보호천사들을 주시지만 성서에 보면은 공동체 또는
국가적으로도 이 도우미 천사를 주세요. 개인만이 아니고 공동체예요. 그 몇 가지 제가 성서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제 다윗이 이야기해. 역대상 21장 14절에 여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이제 거의 이제 사역이 끝나고 이제 주님한테 가기 전인데 이스라엘 나라를 다 이제 자기 통치하에 두고는 좀 교만했어요. 다윗이 교만해가지고 다윗이 자기 밑에 사람들에게 인구 조사를 한번 해봐라. 우리 군대가 얼마나 있고 내가 얼마나 유명한 이제 왕이 됐는지를 생각하면서 자기 좀 마음속에 이제 그런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뜯들어 보고는 예수님이 싫어하셨어요. 예. 예수님이 싫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 왜 내가 원치 않는 인구조사를 네가 하게 하느냐. 우리 마찬가지 우리 교회 목사들도 우리 교회 교인이 뭐 몇천 명 몇만 명인데 이게 괜히 까불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똑같아요. 괜히 그만 뜨는 거예요. 예. 내가 뭐 어쩌고 나도 마찬가지. 아, 우리 아미 사역이 어쩌고 어쩌고 나도 가끔가다 그 교만 떨잖아요. 똑같아요. 예. 이게 다 우리 속에 다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봐주니까 그러지 다윗은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교만을 떠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한 명의 천사가 가가지고 전염병 걸리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가지고요. 7만 명을 죽였어요. 7만 명. 지도자 한 사람의 교만 뜨는 것 때문에 7만 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보면 뒤에 깔린 목적이 있었어요. 좀에서 뭐 아시지만 겸이 다윗이 쫙 꼬리를 내린 거예요. 아주 겸손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 그러면서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어디를 끌고 갔냐면 바로 옆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 땅이 뭐냐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에요. 예루살렘에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그 산을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오르난에게 아리우나에게 팔아버려서 그 사람이 지금 소유하면서 거기서 타작마당을 하는데 다윗을 거기를 딱 데려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아 이 땅을 네가 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난도 다윗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오르난도 거기에서 다윗이 이걸 사야 되겠다 할 때 이 사람이 순종한 이유는 아, 7만 명이 죽었는데 오르난이 볼 때 이 다윗에게 잘못 보였다가 나도 죽게 생겼다라는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 돈 안 받고 이거 가져가세요. 죽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 비싼 땅을. 그러니까 다윗이 나 돈 줄게. 그래서 돈 일부를 주고는 그 땅을 다윗이 탁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중요한 땅이에요? 그 땅이 거기다가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지금 유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다윗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딱 보고는 그걸 가지고 화를 내실 때는 천사 하나를 딱 사용해요. 한 천사가 7만 명 전염병 들리게 하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예는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구약의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구약에서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한 분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에요. 예수님 사랑하시고 참 순종하시고 한 왕인데 이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게 생겨먹었어요. 그럴 때 항상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갖고 이 히스기야한테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런데 천사 한 명을 딱 보내가지고 열왕기하 19장 36절에 열왕기하 19장 36절에 또는 역대하 32장 21절에 또는 이사야 37장 36절에 같은 이야기 천사 한 명이 앗수르 군대 그 장군 이름이 산헤립이라고 그러거든요. 산헤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앗수르 군대 장관과 이 군대 얼마를 죽인 줄 알았어요?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18만 5천 명. 천사 하나가. 그러니까요. 인간의 역사에 전쟁이 막 일어나고 하지만 그 전쟁을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전쟁에는 뒤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항상 천사들을 다 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요. 우리 알다시피요. 우리 지금 남북 문제도요. 지금 뭐 우리 뭐 북한에 뭐 핵 어쩌고 저쩌고 미사일 이러고 중국이 지금 핵이 어떻고 미사일 소련도 뭐 핵 미사일 이게 지금 강국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는 조그마한 민족이거든요. 근데 이 조그마한 민족을 지금 왜 주님이 사랑하시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 우리가 주님의 일만 열심히 하면은 세계 복음화에 그러면 우리를 누가 보호해요? 천사 하나가 딱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천사 하나가 천사 하나면 돼요.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 좀 거기다 적으세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때 200만 명이 극강한 애굽 군대와 거기에서 벗어나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거기서 나오는 사건 있잖아요. 이게 누가 한지 아세요?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생각하죠. 모세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모세가 성경 구절 드릴게 적으세요. 민수기 20장 16절이 민수기 20장 16절에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모세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출애굽 사건은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천사 하나가 했다는 거예요. 한번 성서 열어보세요. 여러분들 계속 조금 더 봐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7년 환란이 이제 올 거예요. 그래서 세계 3차 전쟁이 7년 환란이 올 터인데 7년 환란 때 하나님이 전 3년 반 동안에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천사들을 사용하세요. 그래서요. 일곱 나팔을 부는데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천사가 나팔을 딱 불면 그다음부터 전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전 3년 반 때 천사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후 3년 반 때도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 후 3년 반 때도 일곱 대접을 부는 일곱 천사들을 사용하세요. 후 3년 반 때도. 근데 앞으로 일어나는 3차 전쟁도 누가 이것을 진행하냐면은 예수님의 장중에서 천사들이 이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중에서 천사들이. 예.
이런 걸 우리가 딱 보면서요. 우리가 이런 순기능을 하는 천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미 이런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보내주셨고 우리 AMI 가족들은 집에 가도 이 천사들이 탁 진을 치고 있어야 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목회자가 이런 천사들을 받았으면 우리 동역자들도 다 받게끔 돼 있어요. 네. 우리 민족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 조그마한 민족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핵심 민족으로 지금 사용받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우리 이 한반도를 천사, 최소한 한 분의 천사가 딱 지키지 않겠어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좀 적으세요. 제가 보니까 선교 대국이 되기 위한 열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선교 대국이 되기 위한 열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열 가지. 그거 한번 적어보세요. 첫 번째, 교회가 많아야 돼요. 이게 다 우리나라에 해당이 되나 안 되나 보세요. 두 번째는 교회만 많으면 안 돼. 교인들도 많아야 돼요. 크리스찬이. 세 번째는 신학이 복음주의 신학이어야 돼요. 예수님 중심 신학. 신학이. 자유인은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신학교가 많아야 돼요. 사관학교처럼 신학교가 많아야 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선교 마인드의 교인과 교회와 신학교가 돼야 돼. 선교 마인드, 선교 중심적인 교인과 교회와 신학교가 돼야 돼. 이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교인들이 십일조를 내야 돼요. 십일조. 우리나라는 그게 특색 중에 하나예요. 일곱 번째는 십일조 외에 선교 헌금을 또 내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에 선교 헌금도 많이 내요. 여덟 번째로 기도를 또 많이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아홉 번째로 이제는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자 나라가 돼야 돼요. 이 나라가 가난한 나라는 안 돼요. 열 번째로 이 나라가 정부나 타 종교에 의해서 핍박받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이 열 가지 다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가 이 열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나 영국이 세계의 선교 대국이 되었던 것은 이 열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 안 돼요. 일본도 안 돼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도 여기 다 해당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 많지만. 자, 이거 이제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제가 끝낼게요. 봐요. 성서에 보면은 소돔을 멸망할 때 천사 몇이 그걸 멸망시켰어요? 두 천사가 멸망시켰어요. 그렇죠? 두 천사가. 그런데 그 소돔을 멸망시킬 때 소돔이 무슨 죄들이 있었어요? 특히 우상 섬기는 죄. 거기다 뭐가 있냐면 동성애가 강했던 오늘날 전 세계가 지금 이 동성애가 굉장히 지금 유행해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천사 한 분 보내가지고 다 죽일 놈들이 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근데 아브라함하고 이제 대화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그곳에 그 소돔에 있으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할 때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의인이 열 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의인 열 명만. 그 의인이 누굽니까? 보호천사들을 항상 대동하고 있는 최소한 이런 사람들로서 우리가 내 민족만이 아니고 타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의인들인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의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남쪽에. 그리고 요새는 이 북쪽 출신들 중에서 이런 의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숨겨져서 핍박 가운데. 예. 요 조그마한 나라에 의인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천사 한 분이 우리나라를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남북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오고 가고 서로 하고 뭐 군사 어쩌고 저쩌고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을 머리가 좋아서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걸로 생각하고 경제하는 사람들이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건 속임수요. 지금 이 복잡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민족을 천사 한 분을 딱 보내가지고 지금 딱 지키고 계신 거예요. 예? 이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천사의 도우미 역할은 이거 기똥찬 거예요. 우리가 이 기똥찬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아멘. 받읍시다. 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의 부족한 부분을 아시고 천사들을 미리 다 만드셔서 준비시키시고 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히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우미로 만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이 도우미를 계속 붙여주시고 특별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한국과 러시아를 도우미를 붙여주셔서 계속 보호하시고 주님의 재림 전에 요긴하게 사용받는 두 나라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과 행복해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